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덕특구 출연연들이 긴급하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핵실험으로 판단하고 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 포집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실험 여부가 가려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은 일단 인공지진, 그러니까 핵실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지진 발생 이후 44초 뒤 간성 관측소를 시작으로 전국 200여 개 지진 관측소에서 지진파가 감지됐고, 특히 대전 등 전국 8개 관측소에선 음파가 탐지됐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파의 파형이 단순하고 곧바로 안정된 점, 또 자연지진에서는 볼 수 없는 음파를 핵실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음파가 관측됐다는 소리는 소리가 관측됐다는 것이고, 소리가 관측됐다는 것은 그 핵실험이 있었던 장소에서 큰 폭발음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006년 이후 네 번째 핵실험인데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위력은 TNT 4에서 6킬로톤으로 규모 4.9를 기록했던 2003년 3차 때에 비해 조금 작은 수준.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완전한 수소탄은 아니고 전 단계인 증폭 원자폭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일단 핵실험이 분명해짐에 따라서 긴급 대책반을 꾸려서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방사성 물질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핵실험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논이라는 원소를 탐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동해안과 서해안에 설치된 그 제논 측정 장비를 가동 중에 있고요. 샘플링을 해서 추후에 분석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방사능 포집 작업을 거쳐 빠르면 2-3일 안에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방사능 포집 상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소탄 실험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